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통해서 국제학교 입학 전까지 꼭 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학교 합격 소식, 그리고 국내 외국인 학교 합격 소식, 그리고 조금 있으면 미국 보딩스쿨 First Decision 결과도 곧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합격장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를 실질적으로 입학하는 시기까지 대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썸머, 여름방학 포함입니다. 입학 전까지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 고민이 해결될 것입니다. 먼저 학생들은 내가 입학할 학교의 교과목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고요. 입학하기 전까지에 내가 부족했던 과목 또는 내가 가서 들어야 될 과목을 선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가기 전에 가서 들을 교과목에 선수 과목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요. 선수 과목이란 내가 A라는 과목을 듣기 위해서 A 전에 반드시 학점을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수 과목이라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와 함께 미국 와스크 인증을 받은 Virtual School의 학점을 취득함을 추천드립니다. 선수 과목이 있어야지만 학교 입학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과목의 선택폭이 높아지고,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보다 더 높은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국제학교에서 국제학교로 트랜스퍼하는 학생들이나 국제학교에서 이제 미국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현재 학교에서 미처 A를 받지 못한 과목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과목을 다시 리커버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또 학년에 따라서는 이제 고학년에 같은 경우는 AP 과목 을 선정을 해서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관련된 과목들, elective라나 아니면 AP 코스 과목들을 선정을 해서 그 과목 학점을 채우도록 합니다. 나는 AP 과목을 왜 벌써 듣나요? 나는 이 학교 시작도 전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AP 학점은 최대한 많이 딸수록 좋습니다. 대학교 지원 시 Weighted GPA 시스템을 통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이고 학점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진학할 학교에서는 1년에 들을 수 있는 AP 교과목 수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UC 버클리나 UC LA만 기준으로 봐도 UC 계열은 최대 8과목까지 인정을 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AP 숫자 제한이 걸려버리면 아무래도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기 전에 학년이 맞는다면 AP 코스 학점을 따고 가심이 유리하고요. 학교에서 입학 후에 제한적인 숫자의 AP만 따라가서는 대학 지원 시에 유리한 고지에 쓸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AP 코스를 저희와 함께 와스크 인증된 온라인 버추얼 스쿨의 학점을 반드시 취득하고 가심이 좋습니다. 총 정리를 해드리면요. 학교를 합격하고 입학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첫 번째,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리스트에 선수 과목을 듣는다. 두 번째, 내가 현재나 과거에 입학 전까지 잘 받지 못했던 학점을 리커버리하고 메이크업 하는 데 활용한다. 세 번째, AP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년의 학생이라면 내가 진학하는 학교 전에 AP 과목을 최대한 많이 딴다. 그 이유는 AP 제한의 개수가 있을 수 있고, AP 학점은 대학 지원 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고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AP 과목은 내가 대학 때 전공하고자 하는 관련된 영역의 AP 과정을 들어야 한다. 오늘 영상의 총 정리입니다. 저희와 함께 와스크 인증받은 미국의 Virtual School 교과목 학점을 취득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고 또 바라는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응원하고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